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친절한 설명을 대해줄 최원진 팀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온 재테크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투기 등급 신규 국채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시장 친화적 정책을 발표한 주요 신흥국의 이달 국채 투자 수익률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오늘은 신흥국 정크 국채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미국의 정크 본드뿐만 아니라 신흥국 정크 국채에 돈이 몰리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 정크 본드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크 본드에서 정크란 쓰레기를 뜻하는 말로 정크 본드를 직역하면 쓰레기 같은 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신용 등급이 아주 낮아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로 하이일드 채권 또는 열등채라고도 부릅니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으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불이행 위험이 큰 만큼 이자가 높기 때문에 중요한 투자 대상이 됩니다. 정크 본드와 같이 신용 등급이 낮은 나라에서 발행한 국채를 정크 국채라고 부릅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국가 신용 등급은 국제적, 정치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해 책정하는데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 기준으로 BA1 이하 등급을 정크 국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낮다는 것은 그 나라 자체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 이 신흥국의 이 정크 국채로 글로벌 자금이 모이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동안 외면받았던 신흥국 정크 국채로 뭉칫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등 현재 신용 등급이 낮아 수익률은 높지만 향후 시장 친화적 경제 정책을 펼치며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 대상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 성향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오는 10월 열릴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시장 친화적인 행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나이지리아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최근 달러 페그제를 폐지하며 현지 통화인 나이라 환율 현실화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최근 전 IMF 총재를 고문으로 임명하는 등 핑크 타이드 물결을 처음으로 벗어나며 투자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고 튀르키예에도 신임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를 신시장 인사들로 교체하며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친화적인 경제 정책 방안과 함께 금리 인하 국면으로 들어서면 신흥국의 시장 경제는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신흥국 정크 국채 고위험 상품이지만 투자 수익률 상당하다고 하는데 현재 정크 국채 수익률 어떻게 되나요?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시장 친화적 정책을 발표한 주요 신흥국의 6월 국채 투자 수익률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투자 수익률은 투자 원금 대비 수익금에 대한 비율로 국채 금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엘살바도르의 6월 투자 수익률은 13.1%, 아르헨티나는 11.1%로 1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으며 케이지 9.8%, 이집트 9.6%, 나이지리아 6.7% 등 다른 신흥국 정크 국채들 또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뭐 제일 걱정되는 거는 뭐 저 정도 10% 초중반 저 수익률 보고 자칫하면 뭐 디폴트가 날 수도 있는 나라들 같은데 그 외에 또 이 정크 국채 투자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한번 짚어주시죠. 우선 투자 전에 신흥국 국채의 부정적인 전망에 대해서도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만큼 글로벌 유동성이 감소할 우려가 크고 최악의 경우 신흥국들이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신흥국 정크 국채에 투자를 한다면 수익률이 높은 만큼 리스크가 큰 투자이므로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투자 위험성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투자 수익이 저하될 수 있는 통화 위험과 정치적, 사회적 위험, 유동성 위험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끝으로 기존에 설정한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을 경우 차익을 실현하는 목표 수익률 방식으로 접근하면 투자 성공률을 좀 더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